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7월 1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한국의 러시아군을 지원했다라는 내용의 영상인데요. 한국 기업의 팔도가 러시아군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이것은 고도의 프로파간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락이 러시아군 위문품으로 넘어간 것은 현지 법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팔도는 2016년부터 러시아의 현지 법인을 만들고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사에서 전달한 물품이 아니며 정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SNS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올리며 승리를 기원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구호물자와 군수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러시아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흔들기 위해 이런 고도의 프로파간다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방세계의 단결이 균열이 될 것이니까요.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들을 모아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상하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친러 반군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국가 인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친러 반군을 독립국으로 여기는 나라는 러시아와 시리아 두 곳인데요. 북한이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발하며 곧바로 북한과의 단결을 선언했죠.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우방인 러시아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러시아는 프로파간다를 통하여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세력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런 일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은 러시아에서 부분적으로 동원령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막심 포미는 러시아가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 하나의 지원 대대를 생성해야 하는 일종의 자원동원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동원이란 크렘린의 85개의 공화국에서 징집이나 의무적인 동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된 것 같다고 현지 언론에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예비군을 동원하기 시작했으며 특히나 50세 이하의 남성은 6개월 계약병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월 평균 22만 루블에서 35만 루블 정도로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죠. 각 연방이 400명으로 구성된 군부대 하나 이상씩 만들게 된다면 8월 말까지 약 3만 4천 명 정도의 병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기 전에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13일 북서쪽에서 제한적인 지상 공세를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데멘티브카에 대한 러시아의 또 다른 공격을 격퇴하기로 했으며 하르키의 서부 및 동부 지역에서 방어선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도 공습과 폭격이 반되었습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포병과 공습을 이어나갔고 제한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지만 여기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T-0514 고속도로에서 슬로반스크 북동쪽 라이오르도 근처에 슬로반스크 리만 철도와 도로 교량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 하나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러시아군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격과 공습을 하고 있지만 지상 공세를 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점은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 대한 지상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북동쪽 야콜리브카와 남동쪽 베슬라돌리나, 베르시나를 향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탄약고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방어선을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의 서쪽 제방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방어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월 10일과 7월 13일에 T-2207 고속도로에 러시아 병참선을 따라 러시아 탄약고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에서만 세 곳의 전략 자산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와 오데사, 미콜라이유의 경제 시설을 계속 공격했고 미사일 공습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